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사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우는 떨어지네요. 나스닥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까 전에 0.39% 이렇게 봤었는데 더 떨어지네요. 금요일날 좀 올랐잖아요. 한 2%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조금 건강한 조정이겠죠. 아니, 티가 웬일이에요? 티가 이렇게나 많이 오르네. 이런 폭등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폭등을 하지? 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본 적이 있나? 티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와, 27달러, 28달러 그랬는데. 이제, 뭐, 이제 볼, 그, 가격대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7달러, 28달러는. 와, 많이 올랐습니다. 티 너무 아쉬워요. 저티 많이 못 모았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 중에선 제일 많긴 많은데, 770만 원.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좀더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매일 조금씩 모으는 거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때 좋아 보일 때확막 질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근데 사람 미래가 알수 없잖아요. 그때 질렀다가 20달러 갔으면 또 피눈물 흘리고 있겠죠. 그리고, 어우, 뭐야. XLU, XLP. 얘네 두 개만 딱 오르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저는 이제 1년에 4,084달러를 받고, 봤더니, 2,581에 조금 적어요. 조금 적어요. 얘네들이, 2,581에, 여기, 티가 2월달에 받는데, 배당금을. 아, 나머지는 뭐, 스벅? 스벅은, 너무 비싸죠, 지금. 스벅 비싸요. 아, 스벅 110달러 너무 비쌉니다. 좋긴 한데, 스벅이. 아, 근데 요즘에 QSR 얼마지? QSR. QSR 얼만가요? 아, 여기로 봐야 되겠구나. QSR. 많이는 안 올랐구나.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요. 67달러. 일단 QSR이 제가 갖고 있는데, 뭐야? QSR 나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 50달러대에 샀었나 내가? 오, 이렇게 수익률이 좋구나 QSR도. 많이 올랐네요 QSR. 하긴 얘 계속 50달러대에서 빌빌댔으니까 얘는 꽤 오랜 기간 50달러대에 있었어요 QSR은. 오늘 딱히 막살게 너무 다 올라서 살게 없습니다, 정말. 살게 없어요. 살게 너무 없고, 티도 이제 떠나갔고, 약간, 티랑, 얘, 에모 보자, 에모. 에모도 58달러, 50달러. 엑셀류, 엑셀피도 비싸고, 제피? 제피나 살까요, 제피? 제피 하면은 진짜 뭔 종목인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피카라는 절대 안 까먹어요. 제피 얼마 전에 봤었죠. 제피 한번 볼까요? 아니 얘 월배당 7.5%? 그랬나? 이거 엄청 좋네. 월배당이 7.5%. 이거 하나 볼까요? 뭐 번역해서 어떤 걸 보여야 되나. 얘 보자. JP모건 이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대형주 배당주를 주식 연계 채권과 혼합하는 특이한 전략. 아주 특이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 대형주랑 채권이랑 혼합을 하는 건데 ELN에서 커버된 콜 소득이랑 어려워요.
평균 이상의 분배, S&P500에 필적하는 성과를 제공한다는 목표, 낮은 변동성. 이게 이럴 수 있나? 성과는 좋으면서 변동성은 적다. 그거는 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성과가 좋으려면은 변동성이 높아야 아닌가? 무조건 자기네들은 우상향 하겠다 이건가? 특이한 전략을 사용해서 그런가 봐요. 뭐야. 아, 어려워요. ELN이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이건가 봐요. Equity Linked Note.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 뭐 자세히 읽어보면은 알겠는데. 채권이랑 유사하대요. 아, 도저히 못 읽겠네. 몰라도 배당금은 준다는 거죠. 그래도 배당 월배당으로 7.5%. 뉴스를 보면 JP모건의 이거는 제피랑 지그 두 가지의 투명한 ETF를 출시했다. 제피는 변동성 적은 S&P500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목표로 하며 매월 분배되는 연간소득, 그리고 야, 32년 경력의 업계 베테랑. 아, 요분 해밀턴 씨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요. JP모건에서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분 잘하겠죠 주식. 지그는 국제시장에 대한 투자 뭐야 성장 기회? 뭔 말이야 이거. 지그 JP모건 인터내셔널 그로스. 아, 딱 여기 제목에 써있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성장 가능한 ETF들을 모아놓은. 한번 볼까요? 배당 주나? 배당은 안 주네요. 배당은 안 주고 $73고 한 $50에서부터 시작했네요. 회사가 어떤 게 있냐? TSMI, 텐센트, ASML, 네슬레, 루이비통. 오. L 이게 뭐지? 오레알? 아, 로레알 맞나? 로레알, 소니, AIA, 디아지오, KNC. 아, 아주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요. AIA는 뭐 생명회사일 거고, 그 보험회사. 삼성이 빠졌어요, 삼성이. 야, 이럴 수 있나? 근데 삼성 무시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삼성을 빼고. 아, 너무하네. 근데 이거 지그 좋다. 되게 탄탄한 종목들로 아주 짜여져 있네요. 포트도 되게 다양하게 반도체, 명품은 전자구나. 그러고 보니까. 되게 좋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역시 JP모건 수석 그 22년 베테랑 그 아저씨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 JP모건 믿을만한. 저는 제피나 두 개 사야 되겠네요. 제피를 두 개.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찾았고. 59.89에 사졌네. 제피 샀으니까 뭐 딴 거 뭐 볼 거 없죠 뭐. JP모건이면 됐죠. 오늘 주식이 어쩌려나. 아, 영 루즈해요 아주 주식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확확 변해야 좀 재미있는데 아주 고요합니다. 고요해 주식시장이 지금.
의외로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 보지도 않는데 잘 수익률이 좋습니다. 1400만 원이나 벌써 수익률이 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티 떨어지는구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